이건 잠깐 이제 얘기를 좀 주제를 해본 거였고,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것은 그 QR코드로 국민들을 감시한다는 내용의 이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걸부터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코로나의 초기 이제 그 감염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걸린 사람이 어디에 갔다 이것을 이제 그 추정을 했는데,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은 뭐 신용카드라든지 본인의 증언을 통해서 어디로 갔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초기 방역이 실패를 했죠. 어떻게 실패가 됐냐면, 이렇게 이 감염 경로를 이제 추적을 쭉 했는데 너무 많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보여주시면, 처음에는 초기에는 감염 경로를 이렇게 그 조금밖에 안 나와서 찾기가 쉬웠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에서 갔던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을 모조리 한번 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지역 감염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의료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환자들을 추적을 해서 그 환자가 있었던 곳, 그 있었던 시간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검사하고 이렇게 추적을 해서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더 조심하고 각자가 이제 지역적 전체 단위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옮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스마트폰에 이런 게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이제 켜보시면 아실 텐데, 네이버를 열면은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이게 뭔가 생겼어요. 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열시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내 서랍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 서랍. 이게 갑자기 나와서 이게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 서랍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뭐 개인 정보 동의 같은 것이 이제 나오고요. QR 체크인 이걸 누르셔야 되거든요. QR 체크인 이걸 누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QR 코드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QR 코드 이게 이렇게 이런 QR 코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일반 QR 코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번 부정선거 때 사용됐던 그런 이제 간단한 QR 코드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QR 코드입니다. 근데 이 QR 코드 가지고 뭐 한단 말이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놀랍습니다. 이 QR 코드 잠깐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이 QR 코드에 이렇게 무수한 글자들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제 뭐 부정선거에 사용됐던 QR 코드가 숫자로 된 것만 뭐 몇 개 나온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이 국민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물론 국가에서는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감염이 되신 분들 확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업장에 이런 어플을 깔게 해놨습니다. 키패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저는 KI패스인 줄 알았는데, 키패스라는 이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 국민들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QR코드를 이제 보이게 하고요. 사업장에서는 이 키패스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사업장 사람들도, 뭐, 물론 사업자들도 스마트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와가지고 사업자도 스마트폰을 맞닿게 연결을 해서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업자라고 치면 이제 제가 이제 손님이다. 그러면 손님은 QR코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사업자는 이걸 QR코드 찍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출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10일인가 그런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 의무 시행 사업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음식점, 유흥시설, 여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사항은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의무 적용을 해서
이걸 하지 않을 경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벌금까지 물 정도로 아주 지금 강하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지금 갑자기 교회가 추가됐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6월 10일에 시작된 거하고는 달리 이제 7월 10일 날 시행되놓고는 갑자기 지금 이걸 뭐 벌금을 매기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위험 시설이라고 돼서 이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그 지금 세 가지 지역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 지역에서 가장 전염병에 취약한 곳이 어딜까?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출근길, 지하철. 빡빡한 지하철 아니고요. 이제 아유 뭐막 땀도 나고 후덥지근하죠. 두 번째는 이제 젊은이들이 신나게 젊음을 발산하는 이제 나이트 클럽입니다. 클럽이 이제 뭐 몸도 클럽. 막 몸도 부비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거리를 띄워서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잘 지키고 있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네네네. 사진인데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어딘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교회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지하철 지금 지하철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QR코드로 추적을 하고 있냐? 아닙니다. 지하철은 QR코드 추적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는 이걸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아주 고위험으로 지금 취급을 하면서 이걸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 네이버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여러분 네이버가 어디 있어요? 하면 네이버는 스마트폰에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은 네이버는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은 서버 관리하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춘천 지역에 있는 데인데요. 네이버 서버 관리하는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촘촘한 엄청난 이제 서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에 18개인데 뭐 끝도 없이 지금 나와 펼쳐져 있는데요. 조금 전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지어놨어요, 건물을. 춘천에 이제 뭐 고지대고 또 이제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서버가 이제 열이 많이 열이 나거든요. 나니까. 예, 그래서 냉각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춘천 지역에 따로 이제 건물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많은 서버들이 서버실 이름은 또 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이렇게 한자 중국 이런 거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규장각 이런 것처럼. 아, 그런 각. 예, 맞습니다. 그 각의 의미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QR코드 발급 회사. 네이버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QR코드 발급 회사인데 네이버 그 QR코드 발급 회사와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각각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담기 때문에 이 정보가 개인 정보가 이제 그 남용이 될 일이 없다.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침해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뭐 보건복지부 이게 각자가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나 서버를 전 국민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은 이제 네이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보와 이동 경로가 네이버에서 다 결국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이버는 믿을 수 있는 회사 아니냐? 예, 내 개인정보 뭐 가져가도 네이버가 뭐 안전하게 지키면 크게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대형 인터넷 업체의 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지금 대단히 많은 큰 건들만 나열을 한 건데, 뭐, 유출 건수 보시면요. 1800만 건, 그리고 3500만 건, 870만 건, 2500만 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국민들의 중요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이고요. 뭐 아이디라든지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변호사님 이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왜 이거 국민들이 집단소송을 했는데 이게 이길 수가 없죠?
이긴권이 있죠. 아, 있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뭐 제가 너무 큰 것만 가지고 와서 네네. 그런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들은 나의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길도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방역의 실패를 이 코로나 19 이 방역의 실패를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염의 공포를 그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공병호 박사님의 이제 공병호 TV를 봤는데 어떤 좀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정치 방역이다. 이런 얘기를 또 저 그 영상도 봤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QR코드에 대해서 조금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R코드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베리칩이라고 이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베리칩 하면 또 이상한 뭐 음모론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베리칩은 과학적으로 이미 이제 이 용어는 정의가 돼 있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확인용 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 베리칩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뭐 바코드 같은 것이 나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람 몸에다가 바코드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 문신을 바코드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겉으로 티가 나지 않게 이제 칩을 심는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 이 저렇게 그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저 조그만 칩 안에 특별한 데이터를 넣어서 사람 이제 피부 피하에다가 이제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심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아프지 않고 시술도 금방 끝나고 한다고 해서 이미 이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시행이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 그 칩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칩은 그냥 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확인 코드가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칩을 넣는 것에도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어쨌든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거부감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지금 QR 뭐 바코드도 이제 안 되고요. 또 이제 칩을 넣는 것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개인 정보 이걸 이제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동 경로 추적하기 위한 게 이 QR코드가 나온 거예요. QR코드로 이게 왜 QR코드가 그러면은 이 개인의 정보를 그리고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느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에다가 QR코드를 넣어서 대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다른 정보들을 뭐 엄청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간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다 돈을 얼마를 썼다 그리고 뭐 그런 뭐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런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간 사람들까지 누구누구랑 갔는가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미 QR코드가 많이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특별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안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국 공안이 안경을 쓰는데 저기 여기 보시는 이제 여자분이 중국 공안, 우리나라 치면 경찰인데 이분이 안경을 쓰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답니다. 얼굴이 보이면 얼굴에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면 인식. 네네, 안면 인식을 해서 코드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중국의 전역에 깔려 있는 CCTV로 누군가가 걸어 나가면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안 들고 있어도 5분 안에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답니다. 범죄자도 마찬가지고 죄 없는 일반인들도 5분이면 찾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CCTV도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래 왜 사람 머리 위에 숫자 몇 개 나오는 게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코드 숫자를 단말기에 넣으면요. 이 사람의 이름, 나이, 뭐 신용정보 상태, 범죄 경력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공산당에 충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QR코드를 아셔야 되는 게 QR코드가 있다. QR코드가 나온다. 근데 이게 뭐? 이게 나의 개인정보랑 무슨 상관인지? 나를 증명하는 베리칩이 그런 뜻이거든요. 베리칩이라는 건 나를 증명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증명하는 작은 숫자나 코드나 QR코드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연결해서 다른 데이터부터 이게 킵값이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의 키 값이라고 하는데 이걸 연결해서 나의 모든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될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왜 조사를 하게 되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공문이 왔는데 QR코드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이걸 써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조사를 하게 됐고 최근에 또 이런 부분이 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영사관에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주에서 중국 영사관이 스파이 활동 거점이라고 중국 영사관 내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 다 그냥 추방하게 72시간 내 휴스턴. 추방. 네네. 휴스턴에서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걸 놓고 보고도 야 이거 중국이 만드는 이런 QR코드 문화 그리고 CCTV 문화 이거 괜찮은가? 그리고 중국 안에는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이 이미 심각한 단계거든요. 중국의 바이두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검색을 하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얻는 게 너무 간단하답니다. 이미 너덜너덜하게 유출될 대로 지금 유출되어 버린 정보인데. 대한민국 국민 아마 주민등록번호는 중국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이미 그 정도 정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과학이 편리한데,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좀 편리한 부분도 있지 않냐? 좋은 부분도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요. 발전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나의 이름, 나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나의 스마트폰 번호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유출됐을 때 위험한가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갖게 되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 아무리 중대한 어떤 코로나 관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건 수기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전 국민의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미 이제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만큼 추적해서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특히 이제 교회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적극 권장을 한대요.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다른 데나 이런 데서는 손님들이 귀찮아가지고 이거 잘안 하려고 합니다. 버티고 있는데 계속 국가에서는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서는 왜 이제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겁을 많이 먹으시는지 다른 데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아이고 이거 참 손님들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열심히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수능을 하는 교회가 성향이 수능적이죠. 이런 내용으로 좀 조사를 해봤고요. 여기 보니까 영국의 어느 TV에서 이런 것을 방영했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 QR코드를 해봤어요, 금방.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QR코드. 입장을, 이게 뭐냐면, 입장을 위한 QR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장하려는 시설의 담당자에게 위에 QR코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탁 하면 QR코드를 보면, 이제 찍으면 어떻게 인식되냐면, 시간이 탁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이름도 아마 이렇게 입장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겠죠. 입장이 전달되고. 제 연락처나 이런 것까지 싹다 이렇게 전달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이제 통제 사회, 그러니까 이게 공산 사회가 아니라 디지털 전체주의 이렇게 독재 사회 속에서 이런 QR 코드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신 회사들이 예전에 이제 예전에 아마 애플이 개인의 정보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렇게 자이시 회사의 어떤 정보로 이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치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애플이. 그래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 국가가 하려는 짓이 그런 거죠. 지금 결국은 모든 국민이 오늘 어디에 가고, 어디에서 뭘 하고 몇 시간 있었는지까지 이제 알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통제하고 알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향을 아예 그냥 A, B, C, D 등급으로 나누겠죠, 또. 이제 등급으로 나눠서, A급, 요 주인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심려가 되는데요. 네. 아까 저거 뭐 쓰신 거 보고서는 그 무슨 그 이게 무슨 그 정치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너무 부드럽게 쓰셔가지고 아 부드럽게 의혹이 아니라 부드럽게 뭐 명백하게 이미 더 입증된 거 아닌가? 왜냐면은 뭐 그 방역의 목적이라는 게 뭐 박원순 서울특별시 장례 절차에 따르면은 전혀 뭐 그 갖춰질 수 없는 전혀 모순된 그런 방역 조치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 것들 보면 그렇고 지금 뭐 미디어인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최근에 이제 개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가명정보라고 해서 가명을 써서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그 개인의 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로서 어떠한 사람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풀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것 또한 이제 개인정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긴 한데 개인정보는 사실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른 정보하고 결합해서 어떤 사람이 식별된다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범위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쪽으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그만큼 그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엄격하게 받고 이런 쪽으로 입법이 되다가 최근에 전혀 상반되는 입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처음에 이제 시행 단계에서 휴대폰 번호가 이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휴대폰 번호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 번호는 이제 그 번호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정보들과 이제 결합이 되면 당연히 이제 식별이 되는 이제 2단계라고 네. 생각을 해서 개인 정보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이런 식으로 판결 판례도 그렇고 이제 입법도 계속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강화되다가 지금 이제 QR코드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개인정보를 전부 다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완전히 바뀐 건데 그 의도가 어딘지는 뭐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정치방향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그 구리 선관위에서 구리시에 지금 코로나가 발병했기 때문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 행정명령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집회를 해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시위를 하신 분이 진짜 코로나 환자가 있는지를 찾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없었답니다. 구리에? 네. 없었다고 근데, 아예 공식적으로 대답을 했죠. 그 네. 구리시청과 보건소에 가서. 네. 지금 이게 그 방역이 아니라 통제죠. 통제.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의사분 뭐 말씀 있기 전에도 뭐냐면 지난 한 해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2천에서 3천 명 우리 국내에 발생하거든요. 네. 독감으로. 네. 근데 지금까지 오늘자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자가 300명이에요. 300명.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층이거나 실제로 독감 환자와 같은 거죠. 사실 거의. 그래서 실제 독감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다른가 했을 때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치사율도 높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통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그 확대를 한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이 그 전염병을 가져온 것을 저는 그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하거든요. 중공. 네, 맞아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정말 그 자유국가고 어느 정도 뭔가 양심이 있는 국가였다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바로 알려서 어느 정도 잡혔을 텐데 이 중공이죠. 중공. 이 공산당이 사실은 그걸 통제를 하고 오히려 전염병을 퍼뜨렸다. 그리고 또 수입한 사람은 저는 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질병을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을 문을 닫지 않았어요. 60만 명이 한 달에 60만 명이 들어오도록 방치한 거의 6만 명, 60만 명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죠.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대거 들어올 때 그걸 막지 않는데 무슨 그 방역입니까? 그게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가는 방역을 하지 않고 수입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입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전염병이 어느 정도 발생하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통제, 방역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있다. 지금 국가는
전염병을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통제가 언제 끝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할 뿐이고요. 그, 예. 슈퍼챗 잠깐 읽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시민들이 이런 그 참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 함께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 멀리서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참, 저희가 불쌍한 것 봐요. 이렇게, 오히려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안타까워서. 아니, 외국에 계시니까. 외국에 계시니까. 외국에 그러니까 계시면서. 한국에 네. 있는 그 국민들이 안타까운 것이. 근데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참 근데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이분 말씀이 또 박은경님인데, 교회 이제 아마 호주 계신 모양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크리스찬들이 도리어 인민자인 제가 4.15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반발을 더하며 왜곡된 한국 뉴스를 본다고 충고하고 더 난리입니다. 그래도 또 호주에서도 블랙 시위 같은 걸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어쨌든 그 지난해에 이제 저는 신장 위구르에 대한 그런 외신을 보고 공병호 TV에서 몇 편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그런 인민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기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관심있게 봤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CCP라고 하죠. 그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됐던 모든 통제 기술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QR코드하고, 그 다음 CCTV하고, 그 다음 안면 인식 기술하고, 뭐, 그 다음 도청 이런 기술이 있겠죠. 그렇게 검증받은 기술을 중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 방법으로 통제 관리 기술을 주변 국가들한테 다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QR코드 같은 경우를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선진화된 국가에서 받아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은 아마 그 중국을 가서 보고, 아, 이게 참 좋은 기술이구나. 그렇게 해서 아마 도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그 이제 저희 뭐 블랙 시위도 하고 이제 부정선거 집회도 하고 반정부 집회가 어쨌든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그 탄압하기 위해서 코로나 뭐 우한 코로나를 이제 막 계속 강조하면서 마스크도 안 썼네 뭐네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거죠. 마스크를 쓰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이제는 그 이제 QR 코드로 뭔가 확인을 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아, 제가 이런 그 정치 방역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원순 서울특별시 장례를 다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토요일 그 부정선거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서초역에서. 그때 이제 KBS가 촬영을 왔죠. 그래서 KBS가 촬영을 온 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집회 참가자분들께서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뭐 아무리 좋게 안 써도 이 사실이 나가기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드디어 보도가 되는구나 했는데, 그 보도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은 보수 단체들이 코로나인데도 뭐 제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서 집회를 한다. 이 내용이 나가면서 서초 집회를 뭐라 그러냐면 검찰 규탄 집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완전히 뭐 좌파 집회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바로 월요일 날 서울특별시가 그 보도를 뭐 인용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를 틈타서 다시 또 이 집회 금지를 연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뭐라고 보겠습니까? 뭐 정치 방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주관만 데이터를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전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 QR코드를 사용하는 이것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관하는 기간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코로나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다시 또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사례를 들면서, 아, 국민 여러분, 이제 8주를 좀 늘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게 또 말을 바뀌고 또 공문을 내서 또 추가하고 기간 늘리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믿을 수 없고 네. 4주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CCTV 같은 것도 보통 2주밖에 보관을 안 하고 그런 네.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데 이거는 지금 되게 그 CCTV에 비하면 훨씬 더 경량화된 정보지 않습니까? 네. 되게 약어 축약된 정보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4주를 보관한다는 건 뭐 상당한 정보를 보관한다. 그럼 USB 조그만 USB 안에 전 국민의 이동 경로 한두 달치를 다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데이터니까요. 네. 그래서 참고로 여기 보시니까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왜 쓰냐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 갈 때 다 마스크를 쓴 다음에 밥 먹을 때 다 벗죠. 네. 그 밖에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식당에 가면 뭐 일부러 가서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식당에도 보면 문을 닫아놓고 있는 데는 이제 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감 걸린 게 한 3천 명 가까이 이렇게 그 걸려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2천에서 3천 명이고 그러면 독감 건강한 사람이 독감에 걸려서 이렇게 죽을 치사율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실제로 걸렸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그러니까 그 걸렸다가 아마 면역이 벌써 생긴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 이렇게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나왔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숨기고 있다. 4.15 부정선거 숨기는 것만큼 열심히 숨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렇게 이제 숨기고, 감추고,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정권이 가짜라는 거죠. 가짜. 가짜 사입이고, 이 정당성이 없죠. 통치의 정당성이 없는 이 정권이 지금도 국회가 보면 전혀 통치의 정당성이 없는 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그 무슨 위원이니 이렇게 자리를 서로 나눠 앉아가지고 법을 만들어대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그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통제되고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도 이렇게 제한되고 이렇게 되니까 화가 계속 나는데요. 예, 어쨌든 뭐 시원한 어떤 소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좀 답답하니까 사이다 발언 좀 하시죠. 네? 아, 저는